시행할 영양안전정책과 반경려 연구관입니다. 가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과자, 음료류, 튀김,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분식점, 문구점 등 34,400여 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교 주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학교 매점 및 우수 판매업소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류의 판매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